해물 넣어. 주꾸미 순두부. 아. 근데 나는 좀 이렇게 고기도 넣고 싶다. 네. 돼지고기 볶다가. 넣어도 돼요. 네. 네. 고기 볶다가. 넣어야 돼. 자, 이제 이렇게 한다면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끓인 다음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순두부. 아, 순두부. 끝나고 이게? 근데 예, 맞아요. 근데 순두부는 얘는 체에 받쳐서 한번 씻어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요 간수가 깨끗하게. 지금 한번 씻은 거거든요. 아~ 간수가 들어가면 씁쓸름해. 그래서 간수를 깨끗이 씻어낸 체에 받친 요거 포인트예요. 네. 이렇게 순두부를 사다가 쓴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체에 받쳐서 한번 간수를 빼낸 그렇죠. 다음에 사용해라. 그렇죠. 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예. 그런 다음에 요거 익으면서 지금 이거. 아,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지금 어차피 국물은 다 났기 때문에 예. 지금 살아있는 거 아깝잖아요. 아, 살아있는 것이 순두부. 배치듯이. 잠깐만. 진짜 맛있겠다. 지금 네. 저는 아니 먹물을 제거 안 해 그냥 넣죠? 살아있어서 먹물도 네. 다 먹어도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눈까지 다 먹어도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통째로. 지금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네. 거. 아, 예. 아니 이수정 교수님 네. 주꾸미를 순두부찌개 넣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실은 저도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아, 네네네. 저는 이제 박 선생님은 오늘은 이제 버섯을 안 넣으셨는데 실은 버섯을 넣으시면 네네 더 비타민 D가 더 좋아집니다. 네네. 아니 우리가 해물 라면 이래가지고 꽃게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꾸미라면 이런 거 만들어도 되게 그러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주꾸미 순두부찌개가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아까 그 기름 양념장 내는 거랑 네. 그리고 순두부를 사다가 한번 헹궈내서 한다. 네. 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 넣기 때문에 살이 탱글탱글해서 그렇죠. 오래 끓이면 안 되고요. 안 돼, 안 돼요. 여기 데쳐서 다리부터 드시고 네, 머리는 좀 더 익혀서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쭈꾸미의 알이요. 30% 정도 있어요. 지금은 30%. 4월 되면 네, 이게 이제 꽉 차기 시작하죠. 오늘 쭈꾸미 가지고 정말 쭈꾸미 젓갈 네. 마무침 그리고 쭈꾸미 순두부찌개 완성되었어요. 예. 네네 먹어질스러워요. 예. 이게 사실 풍미에 풍미를 더한 아까 레시피였거든요. 네. 어떤 맛을 낼지 한번 이제 드셔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쭈꾸미를 이용한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저기 대가리인데 네. 예, 주꾸미계의 일단 차공이네요. 예, 얼굴이 커요. 예. 너무 크다. 오! 제일 맛있는 부위를 또. 맛있어? 국물 어때요, 국물? 맛있습니다.